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 중립지역, 실내와 마당의 중립지역에서 둘이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심리를 좀 차분하게, 물론 보조제도 먹이고요. 아직 오늘 하루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랑 같이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거나 음악 듣거나 생각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서 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말 같은 거 걔한테 걸지 않고요. 그래서 심리 상태가 차분해지도록 지금 엎드린 거는 굉장히 좀 차분한, 호흡도 가쁘지 않고 심박수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차분해지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위기를요. 환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종의 이게 행동심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흥분했다가도 빨리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러한 해비추에이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또 갑자기 또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법, 심리 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품도 하죠. 예. 좋은 징조입니다. 하품하고 그런 것들은 표정도 밝고요. 굉장히 지금 여기 저랑 있으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지내요. 와서 애교도 부리고요. 만져달라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뛰어나가서 급격히 흥분도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릴리즈 큐, OK라고 하는 릴리즈 큐가 있을 때만 네,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도 이렇게 스스로 기다리게 하는 심리를 형성해 줍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면 살짝 문을 닫음으로써. 집중하고 있죠. 생각하는 개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흥분해서 또 문을 열고 문을 열어놓고 네. 자신이 들어오려고 했던 목적이 행동을 한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닫아볼게요. 네. 또 열려고 하죠. 이게 흥분도가 올라가면서 열려고 합니다. 다시 살짝 열어줍니다. 들어오려고 할때 문을 닫아서 네. 그 의도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뭐, 안 돼, 뭐, 이런 명령, 말로 하는 명령 필요 없어요. 이렇게 환경으로 네.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네. 허가에 의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허가에 의해서 들어오는 지축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또 나가려고? 나가려고? 응? 안 나가? 안 나가? 다른 애들이 지금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은 갑자기 흥분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흥분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애예요. 내가 말하는 보상은 뭐 먹을 거나 이런 보상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보상 기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도파민 분비나 이런 것들이 흥분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걸 뇌의 보상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래 계속 지속되면서 과흥분을 유발하게 되고 그 과흥분이 경련을 일으켰던 원인이 된것 같아요. 도파민뿐 아니라 아드레날린, 과분비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과호흡 증후군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거죠.
달인들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달인들이 뛰어나오면은 같이 흥분을 하면서 흥분도가 쫙 올라가고, 네.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빠른 보더콜리들이 이제 양을 쫓으면서 빠른 음질체들, 동물들을 쫓으면서 그것이 뇌에서 보상지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만족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나올 때 기다리는 거 같이 뛰어나가려고요. 흥분하면서 보실래요? 애들을 꺼냈을 때얘 흥분도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특히 빨리 움직이는 뇌에 대한 자극원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뇌는 나중에 꺼내겠습니다. 지금 뇌를 계속 쳐다보고 내리는 크레이스. 자, 나가자. 나가자. 네, 저 움직임 보셨죠? 지금 흥분도 올라가는 거 보이죠? 애들하고 같이 뛰어나가면서 흥분이 이제 쭉 높아질 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제어를 하면서 경련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야지 되는 게 예, 중요해요. 나가자, 오케이. 써니, 이제 지지면 안 돼. 에이, 진정, 이놈들. 네, 지금 뛰어들어갈 때 가장 흥분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네, 경련이 안 일어나고 있죠. 네, 전력질주. 그래도 경련하지 않습니다. 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분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지금 정동 상태를 평가해 보자고 하면은 행복, 안정에서 위쪽으로 쾌활, 활력도가 좀 높은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예, 정동 상태일 수 있죠. 약간 쾌활 쪽이 높긴 한데
활력도가 조금 높긴 한데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은 써니보다 조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발작 경련은 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문 열고 흥분도가 쭉 올라가면 바로 발작 경련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는 발작 경련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도. 예, 네, 안정된 모습이죠. 이젠. 용순 같은 경우는 정동이론으로 살펴보면은 쾌활쪽 플러스 활성도는 중립 정도 되죠. 아주 차분하게 보이죠. 편안해하면서 차분한 상태입니다. 찬이도 마찬가지고요. 편안하면서 뭐 겁을 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활력도는 중립적입니다. 얘는 지금 편안하면서 활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레우도 편안한 측에 가 있으면서 편안한 불편함 이렇게 나누거든요. X축, 그다음에 Y축은 활력도가 높다 낮다를 나누고요. 정동이론에서는요. 근데 지금 얘는 안정도, X축은 오른쪽에 가 있고 활력은 예, 높거나 낮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중립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편안하면서 활력도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XY축에서 그래프가 한 45도 정도 위치에 플러스 45도 위치 쪽에 위치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약간 활력이 넘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흥분했다라고 하는 그 정동 상태의 위치는 불안해하면서 활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안한 상태라고, 흥분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분은 불안과 활성도가 높은 불안을 흥분했다라는 상태로 정동이론에서는 보고요. 즐겁다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애가 활성도가 조금 높은 상태를 즐거워한다라는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은 활성도만 높으면, 쾌활도만 높으면 즐거워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즐거운 거는 즐거운 거냐 흥분한 거냐의 차이는 개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활력이 높느냐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활력이 높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흥분과 즐거움을 감정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써니가 어제부터 짖지 않죠? 예, 제가 손 좀 봤습니다. 저 녀석을. 너무 가흥분되는 것 같아가지고 리더십 시그널을 줬어요. 소위 말하는 도미넌스 디스플레이를, 시그널을 예, 써니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나의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제가 짖을 때마다 개들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안 돼, 짖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바로 예, 좋아져가지고 예, 오늘은 많이 짖지 않죠. 지금 아침에 나왔을 때 흥분도가 높아가지고 짖었는데 조금 짖다가 다시 시그널을 보내니까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는 얘가 나와서 짖는 거는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활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활성도가 높습니다. 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움직임을 말해요. 축 처져서 움직이는지,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니면은 즐겁게 가볍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가지고 활성도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만든 비디오 중에 정동이론에 대한 비디오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정동이론은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내수형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벡터, 그 다음에 감정학습, 문화적 감정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affection하고 feeling의 차이에 대한 설명들이 정동이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적 정동이론 말고요. 심리학적 정동이론 쪽을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내수용 감각의 중요성은 제가 몇 번 뭐 글이나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우리가 만드는 감정은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들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수용 감각들을 가지고 뇌에서 예측하는 거라고, 또 뇌과학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동이론이 뇌과학 쪽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리사 펠드만인가요? 그분이 연구하신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동이론에 대한 이해, 심리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형성, 감정 심리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저는 그 이론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개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내수용 감각을 개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행동심리에. 그래서 가장 행동심리 치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건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얘들의 그 내수용 감각을 좋게 만드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흥분이나 불안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토대이거든요.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 플레이바우 하면서 놀고 있죠. 이러면서 즐거운 감정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이런 중성 감정이 형성되더라도 쑥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지금 흥분해서 노는데 발작 경련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 선이, 더 흥분하지 말고. 너희들이 절친된 거야? 선이하고 불리? 써니, 밖으로 나가자. 예.
산이야. 레오, 레오, 컴. 뭘 또 처먹고 있니 거기서? 레오, 컴. Yes, come on. 용순 안 나올 거니? 용순 나와. 옳지. 굿덕. 착한 녀석들. 선이 또 흥분했지 너. 이제 블리는 들어가서 쉬어야 돼. 알았어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문 열고 들어갈게요.